안녕하세요. 상아이모입니다. 깻잎입니다. 이걸로요, 쪄서 저거 깻잎 양념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막 씻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챙겨서 이렇게 찌면 됩니다. 밭에서 막 자란 거라서 깻잎이 쪄지고 있는데요. 이 속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잘 안 익으면,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두면은 좀 더 잘 찌지고요. 좀 색이 누래져도 좀 이렇게 푹 익히는 게 좋습니다. 끓고 나서 한 10분 정도 푹 쪘고요. 한 개 딱 드셔보시는 게 좋습니다. 내가 원하는 만큼 쪄졌다 싶어 꺼내시면 됩니다. 깻잎이 쪄질 동안에 이번엔 된장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여기 된장이 시판용입니다. 자, 된장 두 스푼이고요. 다진 마늘 반 스푼. 매운 고추, 청양고추 전 두 개 잘게 다졌고요. 다진 대파 3스푼입니다. 이게 대파가 좀 가늘어서 이렇게 작게 보입니다. 일단 올리고당을 이렇게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저는 이게 멸치 육수인데요. 육수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 뭐죠? 물 하셔도 돼요. 여기다가 참기름 좀 넣고요. 전 참치액 약간만 넣겠습니다. 참치액 없으시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. 다 쪄졌고요. 한 3장 정도 놓고요. 한 장,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바르셔도 돼요. 이렇게 한 장씩. 그러면 좀에 손이 많이 가니까 저는 3장씩 바릅니다. 3장씩 이렇게 놓고 양념을 조금씩 이렇게 발라줍니다. 자, 2장이나 3장 놓고요. 양념을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겠습니다. 청양고추 매운 거 없으시면 그냥 마지막에 통깨 좀 뿌려줄까요? 다 됐습니다.